여기 정몽주 선생의 묘라고 돼 있죠. 이곳은 고려말의 충신이며 동방이학지조로 추앙된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이다. 백로가 까마귀 싸우는 물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청강의 고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포은 정몽주 선생 어머니 지영. 여기는 단심가입니다. 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포은 정몽주 선생 시. 통살문과 선적교를 지나서 묘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문화재 제1호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묘소로 올라가면서 안내판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호 기념물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산 3번지. 이곳은 고려말의 충신이며 동방이학지조로 추앙된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이다. 선생의 자는 달가, 호는 포은, 시호는 문충이며 본관은 영일로 정운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민왕 9년 과거에 연삼장 장원 급제하여 벼슬이 예문관 검열부터 예조정랑 대사성 문화찬성사 등 벽상사만 삼중대광 수문화시중까지 오르고 안사공신의 훈호를 받았다. 오부학당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여 우리나라 승리학의 기초를 세웠다. 또한 당시 부패된 관료들의 사전제도를 혁파하고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수참을 두어 조운에 힘썼으며 조전원수로 함경도, 전라도 지방을 침범하는 여진족을 정벌하고 왜구를 격퇴하는 데 전공을 세웠으며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가 두 나라의 국교를 원활하게 하고 밀린 세공을 탕감받았으며 일본의 사절로 가서는 왜구의 침범을 검하게 하고 귀국 시에는 억류되어 있던 고려인 다수를 대동귀국하는 등 여말 외교에 큰 공을 세웠다. 이성계의 세력이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선생은 고려 사직을 지키려다 1392년 4월 4일 선주교에서 순절하셨다. 선생의 나라 향한 일편단심 애국충절의 단심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산 교육이 되고 있다. 이상은 안내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정몽주 선생의 묘소입니다. 자, 먼저 묘비를 보겠습니다. 묘비가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죠. 네, 고려 수 문화시중 정몽주 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망주석이 있고 예, 문인석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문인석은 상당히 오래되어 있죠. 예, 여기 석양이 있고 이렇게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상석입니다. 상석이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예, 요게 장명등이죠. 예,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 앞에서부터 좌우 망주석, 문인석, 그 다음에 석양이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묘소에서 볼 수 없었던 요 동그란 돌이 놓여 있습니다. 저기도
동그란 돌이 하나 놓여져 있고 양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묘소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 뒤쪽은 예, 동쪽입니다. 예,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서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이 예,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 동쪽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 곡장이 둘러져 있는데 곡장 뒤로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몽주 선생의 곡창 뒤편에서 예, 앞에 전경을 예, 바라다 봤습니다. 저기 왼쪽의 묘소는 이석형 선생의 묘소이죠. 예, 오른쪽에도 묘소가 있습니다. 예, 위에도 있고 묘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돌이. 여기에 묘소 옆에 뭐 돌이 하나 놓여 있죠. 네. 이곳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신도비입니다. 여기는 정몽주 선생의 입구로서 신도비와 정경안내 및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홍살문이 있는 곳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정몽주 선생의 충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37년 경상도 영천에서 출생한 정몽주는 1388년 명나라의 천령위 요구에 전쟁을 주장하는 최영파에 맞서 이성계의 위하도 해군을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민왕의 아들 우왕과 우왕의 아들 창왕을 폐하고 공량왕을 옹립할 때에도 이성계와 뜻을 같이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승진하고 공신에 올랐습니다. 정몽주는 왕을 폐하더라도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려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정몽주는 이성계 일파를 제거해야만 고려의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1392년 3월에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왕석을 마중 나갔던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져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정몽주는
언관들에게 이성계 일파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당시 유배 중이던 정도전을 감금시키고 조준, 남원, 윤소종 등을 귀양 보낸 후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눈치챈 이방원은 자신의 부하 등을 보내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를 선죽교에서 격살하고 정몽주와 뜻을 같이 했던 문관들도 유배 보내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정몽주가 56세의 나이로 격살된 지 3개월 후에 이성계는 공양왕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고려는 멸망하였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두 명의 충신 중에서 최영 장군이 고려의 실질적 멸망 시점인 1388년 위화도 해군으로 이성계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충신이었다면 정몽주는 고려의 형식적 멸망 시점인 조선 건국 3개월 전인 1392년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 충신이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정몽주 선생의 묘 탐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